오케이. 이거 쉬워. 이거 쉬워. 이거 쉬워. 이건 쉬워. 왜냐하면 힌트도 확실했던 문제고, 그 다음에 내용도 우리가 좀 다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문제야. 지금 앞에 있던 세 개 문제는 되게 다 생소하고 지문도 어렵고, 그지? 단어도 어려운데, 약간 쉬어가라고 했나봐, 여기서. 하나, 쉬어갑시다, 하나. 일단, cultural context that require polite formula rather than honest words. 일단은 포인트 그냥 할게. 그냥 쉽게 가자. 대학 가려고 이렇게 했는데. 어떤 정직한 말보다도, 그치? 어떤 정중한 공식이 요구하는 문화적인 어떤 컨텍스트, 오케이? 어떤 내용에서는 language, 알지? 언어는 may lose, 뭐한다? communicative function, 또 의사소통에 관한 기능 자체를 뭐할 수 있대? 이럴 수 있대. 그럴 때 food, 음식이 뭐한대? 그 역할을 차지한대. 뭔지 알겠지? 오케이? 이런 거잖아, 그 봤을 때. 사람들이 되게 많아. 세계는 되게 많은데, 그 대놓고 이게 만약에 이런 거잖아. 이게 좋아하는 애가 있어. 여기 뭐 이렇게 딱 이렇게 있는데 너 좋아해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뭐 근데 음식도 더 좋은 걸 주거나 이런 식으로 아니면 더 좀 맛있는 걸 주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챙겨주거나 뭐 케이크 하나 좀 음료 하나 더 주고 이런 거지. 근데 그런 건 되게 많잖아 실제로. 이렇게 음식뿐만 아니라 행동에서 많이 보이잖아. 대체 힌트는 뭐다? 다 음식이지, 그지? 음식이 말보다도 좀 더 쓸데가 있어 실제로도, 그지? 그치. 맞아. 괜찮지, 맞아. 확 풀리고 오면 해. 맞아. 아자아자 씹어먹고. 주제는 안 지웠네. 아, 쉬어가자, 씨. 가볼게요. 고고고. A번. More information about actual social transaction going on at dinners is transmitted by food choice and disruptions. 별거 없어. 어박 가져올게요. 어디까지? 디너, 됐지, 이렇게? 그니까 저녁에 실제 사회적인 어떤 트랜지션, 지금 결의가, 지금 교역이 거의 진행되는 어떤 정보가, 더먼 정보가 BPP, 뭐한대? 전달되어진대. 음식의 선택과 음식의 배포, 분포, 그치?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다 공감하는 사실. 누군가 밥을 먹어야지 먹는다. 안 그래? 안 그런 사람 있어, 집에? 그치, 맞지 않나? 그치? 그니까 막 되게 맛있는 얘기, 뭐, 그냥 말고, 라면 끓이고 이런 거 말고, 뭐, 백일잔치나 아니면 뭐, 환갑이나 칠순이 이럴 때. 거기서 우리가 먹고 그냥 딱, 케이크를 팍 잘라가지고 내가 먼저 먹고 먹진 않잖아. 안 그래? 그거 되게 민폐잖아. 가장 밸드 가치 있는 어떠한 게스트가 당연히 뭐한데? 가장 선택받을 만한 어떤 부분을 먹고 그 다음에 so on down 그 나중에 오케이? 순서대로 간다는 소리야. so on down은 순서대로 간다는 거야. B번 볼게. B번 informal dinners around the world. 세계상의 어떤 형식적인 어떤 디너야. 거기서는 it is not usually appropriate. 이것은 일반적으로 적절하지 않대. send imprint social message verbally. 다 뭐였어? 중요한 사회적 메시지를 무슨적으로? 언어적으로 전달하는 것은 되게 좀 일반적이지 않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단어란 것은 뭐하고? bland. 뭐하다? 부드럽고 건조하고, 그치? 그리고 carefully 뭐였어? 조심스럽게? 뭐든 어떤? 조심스럽게 선택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언어란 것들은 약간 조금 여기서는 좀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이런 거지. 3번. Other aspects ritual may communicate even more strongly. 그래서 어떤 의식의 다른 측면들이 뭐를 일단 더욱더 많은 것을 뭐한대? communicate? 의사소통할 수가 있게 된대. 봐. Everyone carefully observe who sits next to host, who sits host table, who is the first one to be greeted, who is served first, who gets the best piece of meat, who is urged to have a second. 뭔지 알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관찰할 수 있다는 거지. 누가 호스트 옆에 앉아있는지, 누가 주인공 주인 옆에 앉아있는지, 누가 그 호스트 테이블에 앉아있는지, 또 누가 뭐였어? 환영받아야 되는 뭐였어? 첫 번째 사람인지, 누가 첫 번째로 음식이 되어지는지, 이런 거지, 그치? 누가 뭐였어? 고기의 가장 좋은 부분을 얻는지,
누가 뭔지 알지? 뭔지 알겠지 이거 대충. 되게 많은 말 붙이지. 여기 치킨의 맨 마지막 조각 먹는 사람 집에서 먹을 때 자기가 치킨 맨 마지막 조각이다. 다 먹고. 그거 몰라? 치킨이 이제 다 먹잖아 먹은 다음에 마지막 한 조각 집에서. 어? 그거 정해져. 기억하지. 보통 닭다리 그런 거 좋아한다. 아니 그거보다 닭다리 먹는 거 여기 마지막에 마지막 문제 있잖아. 되게 맛있는 게 남았어. 근데 누가 마지막에 먹냐 이거. 이런 거. 눈치 보지 않지 않냐? 우리는 아예 대놓고 정해줬거든. 이렇게 마지막 거는 누가 먹냐면 민아 너가 먹는 거야. 우리 집에 넌 그런 존재.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 이게. 왜냐면 고민 은근히 된단 말이야 그거. 안 되나? 고민 안 돼? 그런 거 되게 중요한데 나름대로. 그리고 막 집안에 센터 있잖아 센터. 센터 없어? 집에 센터 있잖아. 그치? 나 그런 거지. 먹고 잘 먹는 거 같아. 근데 이게 은근히 정해진다니까 먹다 보면 정해져 이게. 정해보자. 음식의 중요한 부분 누구에게 가는가? 가장 뭐였어? 밸류어블한 사람한테 가는 거야. 가장 맛있는 거, 그렇지? 음식이 필요한 이유는 뭐다? 말로는 부족하니까, 그렇지? 그리고 음식이란 뭐를? 대화보다 확실한 대화인 거지, 그렇지? 누가 더 중요한가를 알 수 있는 거야. 주제는 그래서 음식은 클리어 레이스 보이지? 대화보다도 되게 확실한 방식이다. 이렇게 정했어. 몇 번이겠어 정답은? BCA요? 맨 처음에 확실한 건 어디야? 말로는 안 된다. 그지? 말로는 안 된다. 말로 안 된다고. 근데 봐. 여기 보면 이게 아들이 중요했지. 아들이 뭐였어, 아들이? 또 다른 거니까. 그 어떤 의식의 또 다른 측면들은 훨씬 더 많은 걸 얘기한다는 거잖아. 훨씬 더 많은 걸. 그러면 먼저 좀 뭔가 말해야 될 거 아니야. 말하는 거 어디 있었어? A 맞았잖아. 그러니까 B, A 있었어. 그러니까 뭐냐면 음식은 뭐하다? 이런 성질이 있다. 음식이 나온 이유가 이것 때문이다. 말로 안 되니까. 그치? 근데 더 많은 정보가 가장 가치 있는 뭐였어? 게스트들이 뭐를 가장 좋은 걸 얻고 그 나머지 사람들이 이렇게 먹었지. 그치? 나머지가 여기 있었잖아. 10번이면. 글은 잘 썼는데 쉬워. 이런 거는 뭐 무난하게 쓸 수 있어야 돼. 다음 거 가도 되겠어? 음식 얘기하니까 배고프네. 요즘은 치킨도 참 좋은 것 같아. 갑시다. 이거는 실험력인데 실험 그냥 그거 같아. 실험력이 잘 파악한대. 전형적인 공식이 있지. 실험이 나오면 뭐였어 일단? 결과 나오고 그 결과가 정답이다. 그런데 실험의 순서가 있겠지. 전자가 있겠지. 그치? 과정이 있겠지. 그 결과 나오고 그걸 정리해주겠지. 이런 식이야. 네번 가보자. Ritualistic behaviors designed to influence future events. 일단은 요거는 동사가 아닌 태. 왜냐면 이게 be designed 지 뭐뭐 하도록 계획되잖아. 근데 비동사가 없네. 왜 없을까? 당연히 which is 생략이니까. 그치? 그럼 이렇게 있죠. 이렇게 포인트는 이렇게 싹 그러니까 미래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설계되어진 어떤 의식적인 행동인 거야. 아니, 이벤트구나, 여기까지. 소리. 이벤트, 그러니까 미래의 어떤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의식적인 행동인데, 이것은, is not, 요건 삽입이야. 이것이 보이기에는, 뭐에 있지 않대? 인간에게만 한계가 있는 건 아니다. 오케이? 뻔한 거 아니겠냐? 뭐, 자고 일어나서 공부해. 하루에 공부 한 20시간 해. 너희 나이 때. 그치? 그럼 미래에는 공부를 잘할 거 어떨까? 못하면 이상하지 않나? 지금 슬프지 않냐? 하루 20시간 동안 공부를 하는데? 하루 20시간 정도 공부해본 사람 있어? 계속? 한 4시간만 자고?
20시간, 하루 20시간. 꾸준하게 한두 달 정도. 난 해봤어. 처절하게 공부하면 해봤는데, 그, 밥 먹을 때 제일 너무 행복한 거야. 그렇게 공부할 때. 그래서 일부러 밥을 먹을 때는, 뭔가, TV를 보고, 그래서, 천천히 먹고, 되게 천천히 먹고, 이러면 또 공부해야 되니까. 처절하게 공부하는 것도 진짜 나쁘지 않아. 경험이 돼, 확실히. 뭔가 할 때. 그리고 나는 좀 참고로 좀 별로 안 좋아하는 게, 실패는 성공의 아버지, 그거 별로 안 좋아해, 진짜. 실패는, 약간 실패는 실패를 하게 돼. 할 때 뭔가 지금 성취감 이런 걸 계속 줘야 되고, 자기한테. 나는 그래도 하면 되는 놈이구나, 이런 거를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선물을 주게 되면 되게 좋은 거지. 약간 좀 미래적인 어떤 요인인 거야. 왜냐면, 뭔가 할 때, 작은 성공들이 이루어져서 큰 성공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자기한테도 내가 노력한 것이 뭔가 성과가 있구나라고 계속 인지시켜줘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자기가 자기 스스로 믿게 되고 뭔가 할 때라도 자기 자신을 믿기 때문에 훨씬 결과가 괜찮아. 그러니까 마인드 자체가 나는 뭘 해도 될 놈이야 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뿌려 박혀 있으면 그거는 인생에선 나쁘지 않은 거야. 그게 너무 심하면 안 되지. 가끔씩 실패하면은, 아, 실패할 때도 있네. 재밌네. 다시 한번 해봐야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해가지. Go, 가볼게요. A번, A번. 뭔지 모르겠지만. 여기서는 이런 현상이 나왔어. 나왔지. 이런 현상이 나왔으면, 이거는 디스 때문에 좀 이상하다. 그치. 이런 현상이 안 나왔거든. 안 그래? 그러면 이런 현상이고, B번. BF Skinner Classic Research into superstition in the pigeon. Pigeon, 뭐야? 빨래는, 빨래는 비둘기야. 빨래는 비둘기. 그 피전 마크 보면 비둘기 있어, 실제로. 봐봐, 집에 있는 거, 눈을 봐봐. 비둘기 날고 있어, 이렇게. 봐봐. 피전 봐봐. 맞나? 맞을 거야. 아, 왜냐면 나 어제도 빨래했어. 봤어, 이거. 아니 말고. 내가 본 비둘기 맞았어. 응? 일단 봐봐. 스키너의 이러한 고전적 리서치인데, 스포츠 뭔지 알지? 무슨 신? 미신이야. 어떤 비둘기에 관한 미신에 관한 어떤 고전적인 실험이, 그치? 근데 보니까, conducted도 당연히 동사 아니네. 목적을 안 왔네, 그치? 가로올게. 어디까지? 이렇게 되겠네. 1948년에 인디애나 대학에 어떤 실험되어진 비둘기 미신에 관한 실험이야. 이 실험은 support. 뭐한데? 지지해주고 지원해준대. 오케이? This hypothesis란 말이야. 이것에 뭐였지? 가설인데? 어때? 맞아, 틀려? 나름대로 괜찮은 것 같은데. 왜냐면, 행동의 미래성을 보장하는 행동들이 인간에만 있는 건 아니래. 그치? 그래가지고 보니까 비둘기를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이런 가설이 있는 거래. 일단 확인해봐. C번 확인해 볼게. After a minute. 몇 분 후에? 몇 분 후에? 5분 후에 말이죠. 몇 분 후에? The birds, 뭐였지? 그 새들은? 책에 다양한, 또 이상한, 의식들을 했대, 그치? 이거는 비번 확실하네. 왜냐면, 여기 뭐 나왔어? The birds 나왔다, the birds. 그 새들은, 그치? 근데 그 새들이 언급이 안 됐잖아. 그치? 그럼 무조건 B 확실하네. 확인해, 어쨌든. Skinner describe an experiment. 확인해줘. 실험 과정 얘기해줘, 실험 과정. 해석해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어떤 실험을 했는지 보자. 비둘기도 내가 알기로는 IQ가 굉장히 붕어급인 걸로 알겠는데. 닭하고, 닭, 붕어, 비둘기. 예를 들면 단백질도 막 먹고 그러는데. 다 먹는데. 해롭지 않은 것들은 쪽쪽쪽 쓰는데. 확인하자. 비밀까지 했지? 내가 한번 실험의 과정 뭐야? 비둘기를 박스 안에 넣어. 뭐? 뭐? 혼하지 뭐. 시행. 시행? 시행
그냥 손 씻기 잘하네요. 아, 그래? 그럼, 어. 제가 말해요. 증상 있으면 일상 거리하고 손도 잡으라고. 맞아. 그 박스 안에 비둘기 넣어놓고 음식 보여주고 몇 분 후에 갔더니 비둘기가 음식을 하고 있었어. 어, 오케이. 그지? 간단하지? Skin out is for experiment. 이니치에 가볼게. 그 다음에 보니까 어디까지? 어디까지였어? 그치? 그니까, 비둘기들이 어디? 박스 안에 놓여져 있고, 그 다음에 비둘기들에게 what friend야? 쉽게 보면 이거 기분이다. 주어진 거야. 오케이? 뭐를? 작은 음식 약인데, 딱 보니까 once every 15 seconds. 몇 초마다? 15초마다. Regardless their behavior. 그들의 행동에도 불구하고, 그치? 오케이? 이거네. 실험의 과정은 이거였어. 15초마다 먹을 걸 계속 주는 거야. 박스에 놓고. 그리고, 오케이? 어, 식당이, 이 현상이 안 나왔다냐. 그치. 어, 그치. 이건 뭐, 쉽네. 되게 풀기 쉬웠던 문제네. After a minute, 몇 분 후에, the bird, 뭐였어? 그 새들이 어떤 이상한 행동 한 거야. Such as walking around the circle. 뭐 하거나? 나 그거 생각나. 그 손수건 알아? 그거. 이렇게 방석 이렇게 다섯 개 있고. 수건 돌리기나, 어, 방석 뺏기나, 이런 거 있지. 그치. 음악 멈추면 이렇게 앉고, 초등학교 때 한번 해봤지, 운동회 때. 그치, 다 해봤지. 그런 비슷한 경우도, 그치. 그럴 때 이제 계속 눈치 보면서 이렇게 돌고, 우리 다 가서. 앉아, 이 말만. 그 말이야. 언니. Working on circle야. 그 다음에, moving their head up. 뭐거나? 목을 빼들거나 다, 이제. 그때는요. The pigeons야. 그 비둘기들은 century. 결정한 것처럼 보였대. 그치? Their little routine, 그들의 어떤 그런 행동들이, 일상들이 were causing 뭐를? Release the food 음식에 뭐를? Release가 뭔지 알지? 풀어놓는 거, 그러니까 음식을 주는 거에 원인이 됐다는 거지. Even though in reality, 실제로는 There was no relation whatsoever. whatsoever 말해봐요, 말해봐요. 그러면 거기에 어떤 것인 간의 관계는 있다 없다? 없지만, 그치? 그러니까 비둘기 약간 멍청하니까 이런 거 한 거지. 이해됐어요 이건 지금? 15초마다 준 건 누구야? 실험자들 실험 줬는데, 근데 이제 비둘기가 결정한 건 뭐였어? 자기들이 어떤 행동을 하면은 밥을 주는 거나 이런 거지. 그러니까 걷고 있었더니만 밥을 줬네? 그러면 또 걸어야지. 이런 느낌인 거지. 오케이? 그 비둘기, 그래서 비둘기지 뭐. Skinner's explanation for this phenomenon. 이런 현상에 관한 이 스키너의 설명은 뭐냐면 The essential parent lays food early in the process whatever birds happen to be doing was enough to reinforce that particular type of activity. 확인하자. Happen to 뭐니? 우연히. 응, 우연히 뭐뭐 하나. 우연히 뭐뭐 하는데. 아, 확인하죠, 일단. Whatever birds happen to be doing. 구조는 보여, 이거? 이 현상의 스키너 익스플레인은 뭐였냐면, 이 대시 무슨 대시였어요, 당연히? 접속사니까, 접속사 뒤에 당연히 뭐 나와야 되나, 일단? 주어나 동사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the essential pairings of 나왔어, of 나왔어, on 나왔어, with 나왔어. 크게 구조 보여? 크게 구조? 이렇게? 그럼 of부터 어디까지 쓸 거야? 이렇게 가야지, 이렇게. 이렇게, 됐지? 그럼 뭐야? whatever, 와주동이란 말 들어. 그러니까, 뭘 일단? 새들이 우연하게도 하고 있던 것에 대해서, 그치? 그 과정에 음식에 배출이야. 그냥 주는 것에 관한 뭐? 액센트 우연으로 뭐 하는 거? 페어링? 뭔가 연결하는 거야. 연결하는 것은 그치? 뭐였다 충분하게 뭐를 레인버스? 어, 강화시켜줬다. 그치? 뭐를 그 행동에 관한 특정한 형태들을. 오케이? 그치? 이런 거였어. 정리해보자. 일단 이 스포너맨은 요거였고, 실험의 과정은 요거였고, 실험의 결과는 요거였어.
아마 15초가 애들이 그건가 봐. 인지하시는 건가 봐. 윤회설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재밌는 것 같기도 하고. 다시 태어난다면 똑같이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다. 난 닭으로는 안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지 한 30일 만에 양념치킨 되겠을 거 아니야. 아니면 닭강정이나. 주제야, 스키너스 엑스페리멘트 포 슈퍼스티션 인 더 비즈니스니? 비둘기의 어떤 미신에 관한 스키너의 실험? 요 부분. 다음 거. 형이 가야지. 괜찮아? 하나만 더 하면 돼요. 이쯤은 괜찮아. 이쯤 괜찮고, 좀 공부할 만큼이야. 나도 몰랐네, 이거. 이런 의미가 있을지 몰랐어. 17번이야. 힌트가 있는데, 전형적인 순서문제긴 해. 이런 스타일. 전형적인 스타일이야. 힌트가 뭔지 한번 찾아볼까? 한번 찾아봐. Within domain of concrete and churches, objects and substance have very different properties. Objects are individuated, whereas substance are non-individuated. 이런 걸 쉽게 막 따져가지고 얘기하지 않지, 우리도. 근데 이제, 파고 들어가자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아. 이게. 딱 보니까 이게 이런 식인 것 같아. 컨크리트가 뭐였지? 구체적인, specific. 어떤 실체의 어떤 영역이야, 영역에서는. Objects and substance. Object은 뭐였지? 이게? 물체고, substance는 뭐였어? 물질이야. 그러니까 물체하고 물질은 굉장히 좀 다른 property다. 특성이라는 거지. 특성이 있어. 근데 보니까, 물체는 뭐하고? Individuality 뭐였던 개인화되어 있고, 근데 반면에 물질은 개인화되어 있지 않대. 이 말 어렵지, 그렇지? 이렇게만 그냥 딱 끝나면 이건 미친 질문이고, 그렇지? 힌트는 당연히 뭐겠어? 좀 다르다 이거지. 물체 없진 다르다 이런 거고, 그렇지? 그럼 다른 건데 어떻게 다르냐는 거야. 근데 잘 썼어. 잘, 그러니까 내가 따로 부연 설명할 필요 없이 잘 쓴 질문이야. 필기한 것은 약간 틀게 놓고 A번은 대충 보면 저게 첫 번째 질문하고 거의 비슷한 맥락이긴 하거든. 근데 문제 풀 때는 힌트가 되게 세게 있었어. 위에서 쓰기보다는 아래에서 하는 게 좀 더 좀 쉬웠던 문제야. 그냥 봐봐. 이건 약간 찍어내면서 볼게. C부터 봐, C부터. 그래서, the two kinds of anxiety였지? 그 특성의 두 가지 형태는 have fundamentally 뭐가 돼? 완벽하게 뭐가 돼? 다른 범주는 거야. For the notion identity or sameness. 정체성과 유사성의 어떤 개념에서는 되게 다른 개념인 거야. 근데, 그러니까, when we say that, 뭔데? 우리가 two objects이야. two objects. 두 물체가 뭐하다? 같아. 동일해. 아니면 같아. 라고 말할 때는, we are referring to. 우린 뭐 하는 거래? 두 물체를 언급하는 거래. 그치? There is entity. 속성이야. 그치? 그리고, not two distinctive parts of single objects. 뭐를? 하나의 그 물체에 관한 distinct, 뭔데? 두 가지의 구별되는 파트는 아닌 거래. 즉, 지금은 뭘 설명하고 있지? 물체에 관한 설명하고 있어. 그치?
B만 봐봐. 근데 반대로 보자면 when he say that 우리가 뭐를 이렇게 봤던데 to substance야, 네? 두 가지 물질이 뭐해? 같아, 동일해 또는 같아라고 말할 때는 there is no notion wholeness. 전체는 어때? 전체는 개념이 없는 거래. 이해됐어? 봐봐. 이런 거지. 두 물체가 같아. 두 물체가 같아. 라고 한다면, 그들의 뭐였어? 속성의 두 가지에 관한 언급을 하는 거야. 오케이? 근데, 두 가지의 물질이 같아라고 하는 것은 뭐였어? 전체는 없다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봐봐. 이거 두 개의 물질이 같아. 어때? 같은 플라스틱, 같은 플라스틱 아닌가? 그치? 이런 거란 거지. 봐봐. 근데, substance are scattered extents. 그래서 물질들은 뭐하고? 떨어져 있는 어떤 존재인 거고, 그치? 그, there is no such things as whole sand, whole waters, whole clay. 이거 좀 잘 썼더라. 여기 보면, 뭐는 어때? 전체의 모래, 전체의 물, 전체의 점토 같은 말은 이때 어때? 없다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this portion of sand, 이 모래 어떤 부분이 있는 것은 identical, 뭐가 돼? 동일하다, 그치? to that portion of sand. as long as it's 뭐였어? 뭐뭐 한은 한이잖아, 그치? 두 가지의 어떤 부분들이 same physical constituent이나, 그치? 또 같은 물리적인 구성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그치? So A번이 결론이었어. 그래서 the difference in identities are same is between object and substance. 쓰, 쓰. 됐니? 그러니까 물체와 물질의 뭐를 일단 정체성과 같은 것의 차이점이라는 것은 그래서 fundamental이 뭐였어? 근본적으로 뭐가 돼? 다른 영역인 거야. Okay? For determining category membership, 점명 수식어. 그러니까 존재는 두 개의 존재 상황에서의 그 종류에 대해서 뭔가 그 범주에 관한 관계를 결정하는 데는 되게 다르다는 거지. 오케이? 이렇대. 그러니까 정리해보자면 A는 결론 부분이었고 그러니까 좀 잘 쓰는 것 같아. 나도 지금 이거 딱 읽어보니까 아 그게 그렇구나 하는 거지. 그러니까 두 가지 물질이 같다는 건 전체 분류에 남는 거야. 그리고 이 두 가지 속성은 당연히 이거였지. 그리고 두 가지 물체가 같다는 뜻은 뭐야? 현재는 전체가 같다는 거지. 포인트. 그래서 주제는 이거였어. 어, 저거 뭐야? A 차이점이 아니야? 오케이. 아니요. 없어요. 이거는 그냥 쓰면 되겠지. 물체와 물체와 물질의 차이점. 이렇게 쓰면 되겠지. 주제는. 정리해주면 되겠고 오늘 수업 여기까지.